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사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후 오차 범위 밖에서 안정적으로 리드를 했는데 이게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 때문에 점점 격차가 좁혀졌고요. 최근에는 일부 오차범위 내에 미세한 차이지만 역전을 허용한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이게 요 며칠 사이에 크게 불거지면서 이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윤 후보 지지율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갤럽이 발표한 거 보니까요, 1% 차이로 이재명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재명이 36%고 윤 후보가 35%입니다. 지난주에는 동률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도요, 사실 그 11월 5일 윤 후보가 국힘 후보 확정 이후에는 오차 범위 밖에서 리드하는 그런 데이터였는데, 이제는 지난주에는 동률이었고 오늘은 1%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쓰라린 결과지만 이건 이거대로 현실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어제 또그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요, 윤석열 33.3%, 이재명 35.4%, 그래서 이것도 오차범위 내에 2.1% 차이입니다만 여기서도 조금 뒤지는 걸로 나왔고요. 특히 이제 심각한 것은 여의도 연구원, 이 국민의힘의 부속 연구소 아닙니까? 이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는 굉장히 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요, 여의도 정거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 이런 정평이 나 있는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 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한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거고요. 이 여의도 연구원 그 보니까요, 70대 이상, 그 다음에 수도권, 또 영남권, TK, PK 이쪽에서 지지율이 크게 빠지고 있다. 김건희 리스크가 급부상하면서 윤 후보 지지율이 급하게 빠지고 있다. 이거는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요 며칠, 그저께부터 어제 오늘까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윤 후보가 사과를 분명히 하고 또 신속하게 하고 빨리 털고 가지 않으면은 지지층이 동요하고 이탈할 수도 있겠다, 빠른 조치 부탁한다, 이런 그 독촉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굉장히 이 아픈 결과지만 그 아픈 거는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좀 유쾌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 할지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지만 올바른 해결 방안,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이제 수원여대 겸임 교수 지원할 때랑 또 안양대 겸임 교수 지원할 때, 그때 경력을 허위 또는 부풀리기 했다, 두 가지죠. 없는 경력, 있는 것처럼 했고, 또 수상실적 이런 걸 부풀리기를 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이두 대학뿐이 아니고요, 김건희 씨가 여러 대학에서 이제 시간 강사 겸임 교수를 했는데요, 서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국민대학교, 여기서도 이 지원할 때 허위 이력을 게재했다 해갖고 지금 도표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만든 그 도표, 어느 대학 지원할 때 어떤 게 허위였다 하는 식의 도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정확히 하자. 10년 전, 2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 기억에 의존해서는 할 수가 없고 정확한 팩트 체크가 우선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팩트 체크를 해 나가면서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팩트 체크와 사과라고 하는 이투 트랙으로 가닥을 잡고 대응을 해 왔는데, 이렇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이 흔들리는 민심을 다시 바로 세우기에는, 붙들어매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역부족이 아닌가. 워낙 이게 휘발성이 강한 이런 그 이슈다 보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감정선을 좀 건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후보가 그 15일, 16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 연 이틀 사과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저께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저나 제천은 국민께서 기대하는 눈높이에 미흡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과성 발언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진솔하고 솔직한 화끈한 사과를 지금 민심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또윤 후보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이게 여권의 기획 어떤 그 정치 공세다. 여권에서 기획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거론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송구하다 앞에 부분에 어떤 진정성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비판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이통큰 사과, 진솔하고 통큰 사과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차일피일 사실관계 파악한다고 그러고 있다가는 이게 잘못하면 조국 꼴이 날 수도 있다. 조국 꼴이 날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배우자의 허위 이력에 대해서 윤 후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윤 후보의 정치 브랜드가 된그 공정과 상식의 진정성, 이게 온전히 보존되는가, 아니면 현저하게 흔들리는가, 윤석열의 가치인 공정과 상식도 그때그때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그 돌이키기 힘든 데미지를 입게 되고, 심지어 이제 윤로남불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지금 떠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공격을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이 이제까지 목청 높여 그토록 강조해왔던 공정과 상식이 다 그게 거짓이었다. 허위의 아주 위선이었다. 그 윤로남불이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막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그 얘기도 일리가 있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의도이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가기 전에 이거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면요, 그 김건희 씨도 본인이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좀 부풀려서 기재를 했다 뭐 하는 것들 일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정할 거는 빨리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고 진솔하게 사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빨리 털고 가지 못하면은 국민 신뢰를 잃게 되고 윤로남불 프레임에 갇혀서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그 기본적인 신뢰조차도 입지조차도 매우 좁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 문제가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를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사과부터 덜렁 해버리면은 그건 오히려 사과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이재명식 그 두루뭉술하게 그냥 덮고 지나가려는 그 진정성 없는 그 사과하고 뭐가 다르냐.
이 급속하게 사과를 마구마구 해갖고 어떻게든지 그냥 땜빵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 없는 사과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의혹이 쏟아질 때, 비가 내릴 때는 쏟아기 올 때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맞을 거 다 맞고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공개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그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얘기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이게요.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는요. 이게 서초동의 감각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감각은 이게 유죄냐 무죄냐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재판에 가면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걸로 어떤 법리적인 접근을 하는데요. 그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대중 정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그게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어차피 정치인은 여론을 표를 먹고 사는 직업이고 그 표라는 것은 여론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 정서, 대중적 감성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재명처럼 진정성 없는 그냥 땜빵 사과를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물론 이재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그러니까 신속 이재명은요 사과에 신속하긴 한데요 그 진정성이 없습니다. 신속하긴 한데 진정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윤석열의 사과는 이재명과 달라야 된다. 뭐냐 신속하게 한다. 그러나 진정성 있게 한다. 신속하게 하면서 부실하게 하거나 진정성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이렇게 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사과에 있어서도 윤석열은 이재명과 다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흔들리는 표심을 붙잡아 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의 신속하고 진솔한 사과는 곧 나온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